첫째, 천사가 과연 존재하나요? 존재하지 않나요? 다시 말해, 천사가 있나요? 없나요? 있어요. 천사가 있다. 천사가 없다. 둘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봐봐요. 괜찮아, 괜찮아. 자기 소견대로 들으면 돼요. 천사는 있다. 혼내리시고, 천사는 없다. 없네. 그러면 귀신은 있나요? 없나요? 한 번 더 들어봅시다. 귀신도 있다. 흔들리시고 귀신은 없다. 없다는 사람이 있네. 없어. 귀신이 없어. 그러면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다 답을 알고 있겠지만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나요? 안 계시나요? 자, 하나님은 계신다. 내리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. 의외로 하나님을 계신다 믿는 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분들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거 아세요? 인간의 생각과 인식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영적 존재들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이런 영적 존재들은 인간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. 우리는 그들을 못 보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. 귀신이 없다면 귀신 들려 살아가는 수많은 무속인들은 다 착각과 헛것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? 자, 시편 14편 1절 이하는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. 시작.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.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.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삶을 개판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. 죄를 막 짓고 산다. 왜? 하나님이 없으니까. 안 계시니까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없다 그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 말도 되는 것 같아요. 네? 하나님이 없다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 그래요.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유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사실대로 믿고 알아야 되니 하나님과 천사들과 귀신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, 그러면 천사가 뭐냐? 천사가 도대체 천사가 뭐냐? 일반 사전에 나타난 뜻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요. 너무 정확하게 잘 써놨어요. 사전, 국어 사전에 보니까 천사를 이렇게 써놨어요. 천국에서 상제를 시중하며. 상제가 누구요? 그렇죠.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은 안 쓰니까 상제라고 쓰죠. 상제를 시중하며 또 상제의 사자로서 인간계에 파견되어서 신과 인간과의 중계를 맡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하는 자.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썼나 몰라. 인간의 기원, 다시 말하면 기도를 신에게 뭐 해주는 자? 전해주는 자. 그게 뭐라고? 천사라고. 그걸 어디다 써놨다고? 국어사전에. 아니, 나는 성경사전에 그렇게 써놨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. 어떻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냐? 조금 아주 국어사전인데도 뜻을 너무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천사의 하는 일들이 뭐냐? 그러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. 계시록 8장 3절 이하입니다. 시작.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.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.